반갑습니다. 이제 그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분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여받는 게 올해 같으면은 이제 그 입춘이 지나면 기해년이 되는데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일, 어느 시에 태어난 이게 이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기운에 따라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 운명의 흐름 요걸 이제 우리 보는 게 이제 사주팔자인데 예, 뭐, 자연의 이치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삭이 나가지고, 이 삭이 크고, 나무것도 큰 나무로 자라났다.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겠지만, 나무로 보면은, 나무가 여름이 되면 입이 무성해지고, 가을 되면 잎들이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입이 다시고, 겨울 동면하고, 다시 봄이 되면은 또 삭이 나고, 물론 이제, 그, 가을, 늦가을 되면은, 그 삭이, 신운입니까?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걸 간직하고 있다가 봄이 지나면서 이제 또 다시 사기 나고 또 무성해지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데 사람은 이제 60갑자리 해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의학 발달되고 해가지고 뭐 70, 80이 살면은 60갑자로 봤을 60갑자리 해가지고 60갑자 돌면은 이제 해갑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순환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을 일시, 그러니까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 어느 달에.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사주팔자는 어느 달에 태어날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일단, 사주팔자라는 게 명을 보는 것인데, 연, 월, 일, 시를 해가지고, 내가 몇 년도, 어느 해 태어났느냐,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어느 일에 태어났느냐, 어느 시에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사주, 팔자, 원국, 원판, 원국이라는 거.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성격은 어떻고, 어떻게 살아가고, 재산 관계라든가, 마누라, 자식, 부모 관계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우주에, 그, 하늘의 어떤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지구에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목성, 화성, 토성, 사람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입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또 달, 태양. 그래서 달과 태양과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목성, 화성, 토성 해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음양오행이 돼요. 음양오행이 되는데, 음양은 말 그대로 음은 달, 양은 태양, 오행은 목, 화, 토, 금, 별로 생각하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 다음에 달과 태양,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자가 나왔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운이란 대운. 대운은 각 10년간, 대운이라 가지고 보통 보면은 엄청 좋은 거로 판단하는데, 좋은 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큰 배짜, 큰 운, 크게 흘러가는 운. 이 대운을 보통 10년 기준, 10년.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5살 때부터 15살 때까지는 어떤 운, 15살 때부터 24살까지는 어떤 운, 그 다음에 25살 때부터 34살까지는 어떤 운으로 가고, 35살 때부터 44살까지는 어떤 운, 45살 때부터 54살까지는 어떤 운으로 흘러가고, 55살부터 64살까지는 어떤 운, 그 다음에 55살부터 64세까지는 어떤 운, 65세부터 74세까지는 어떤 운으로 흘러간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이라서, 한 해, 한 해. 근데 이거는 10년이니까 전체 큰 흐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운은 이제 1년, 2019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2020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2021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거는 세운이에요. 그 세운은, 그, 아직 무술년이니까, 한 해가 안 돼서, 그 입춘이 안 하니까 무술년, 그 다음에 내년, 이제 그 2019년 입춘이 지나면은 이제 기해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019년이 지나고, 이제
경자년이 될 거고 2020년.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거고 2019년 이 해에는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지금 만약에 36세다라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큰 대운의 흐름은 이것과 이 전체 관계와 또 2019년, 2019년 이 관계를 같이 해서 이제 어떤 이 사람한테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이동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뭐 어떤 돈을 많이 번다든지 어떤 그런 것 갖다가 판단하는 게 이제 우리 사주팔자는 사주팔자인데 근데 이거 사주팔자를 100%는 100%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제 같은 경우에 한 70% 정도, 70, 80%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부의 환경,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흔히 그 저 적선 적선지가 그 그러니까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 복을 받는다. 그 적덕, 덕을 받는다라든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든가, 음덕하는 거, 조상의 어떤 음덕이라든지, 물론 이제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판단을 갖다가 합니다. 하는데, 100%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7, 80% 흘러가는 것 갖다가 읽어보면은 거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운명을 볼 때, 이제 년월 일시로 해가지고, 대운을 보고, 세운을 봐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건강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음양, 우행했는데, 이게 이제 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조화가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음양 중에 음이 너무 많다, 양이 너무 많다, 오행 중에 목이 너무 많다, 뭐, 수가 너무 많다, 뭐, 한쪽이 과하면은, 과한 거는 항상 약한 걸 해치게 되고, 다치되고 또 과한 만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주 한 기둥, 여기 사주라는 거는 한 기둥, 자, 기둥 주자.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이 아니고 사주가 되고, 팔자는 한자, 두자, 석자, 넉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팔자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연은 조상, 월은 부모, 형제, 일은 나와 배우자, 신은 자식,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은 15년간 규도, 15살까지, 15세에서 30세까지 월이 규도하고, 일은 30, 45세까지 규도하고, 46세부터 60세까지 규도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주도하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20, 40, 60, 8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건데, 일반적으로 60 넘으면은 활동이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일단 원래 옛날에 15세까지, 16세부터 30, 30 45, 40, 6에서 60세까지 이 기준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60 넘어가면 거의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은 본인이 이제 그 앞으로 또 변화가 더 많이 오겠죠. 앞으로 의학기술이 더 발달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이 적용하는 거는 이런 옛날 이런 원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그 어떤 활동력이 60 이상 되면 좀 떨어집니다. 그냥 그래 아시고, 뭐 조금 가감을 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일에, 이걸 우리가 이걸 천간이라 그러고, 밑에 그 기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음양과 오행. 요걸 사실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평상시 이제 빨리 속성으로 하려고 음양 오행을 공부를 소홀히 하고 넘어가가지고 바로 깊은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음양오행을 제대로 알면은 거의 뭐 사주공부
명리 공부 뭐 60, 70%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응양호인 공부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음양오행에서 지용되는 게 천간에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10개가 있고요. 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2개가 있어요. 12개. 그 앞으로 천간 10자, 지지 12자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천간 합이 되고 천간 충이 된다든지 지지 합, 형, 충, 파, 해. 그 다음에 원진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12 운승이라든가 12 신사라든가 액기스만, 예, 해가지고, 우리가 여덟 글자를 봤을 때, 아, 이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인생을 살 거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아주 요걸 갖다가 속성으로, 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한번 살펴보고 더 구체적인 거는 일단 천간 10개는 이제 천간 10개 하기 전에 음양 이 음양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천간은 하늘, 지지는 땅. 여기서 하늘은 음일까요? 비교했을 때 양. 땅은 양은 움직이고 밖으로 나가는 원심, 원심력으로 해요, 원심력. 양, 동한다, 동. 움직인다, 동. 원심력. 음은 정, 동정. 정지한다, 머문다, 수축한다, 구심력. 그래서, 아, 천간은 밖에, 양은 밖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다. 음은 감추어지고 현실적인 것이다. 이게 이상과 꿈이다. 그러면 하늘, 이상, 꿈. 땅은 현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은, 이 하늘, 이상, 꿈이니까, 이를 갖다가 정신. 이걸 물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도 할 수도 있고. 이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동상 보시면 되니까. 하여튼, 이, 천간은 하늘 하면 우리가 확 다 보이잖아요. 하여튼, 드러나는 것, 밖으로 보이는 것, 나중에 우리가 사주를 풀다 보면은, 천간은 어떤 명예라든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천간에 재가 있으면은 큰 부자, 이런 거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거, 천간에 어떤 관이 있다 그러면은 공직이라든지 남이 볼 수 있는 우르르 볼 수 있는 관직이라든가 큰 회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볼 수가 있고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통근한다 해가지고 아주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단 천간은 이상 꿈 하늘, 정신,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늘, 이상, 꿈, 정신, 생각 이런 말도 있어요. 생각. 그래서 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천간에 강하다 그러면은 어떤 뭐 선생님이나 교육자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천간과 지지, 음양 이걸 양이라고 보면 어머니 항상 그 오행도 마찬가지고. 그, 오행도 음과 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여자들도, 여자도 항상 음양은 어디든 적용이 다 가능하다. 여자도 음인, 음적인 여자, 양적인 여자. 남자도 음적인 남자, 양적인 남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음수가 있는데, 오행도 그, 양목 있고, 음목 있고, 나무도 나무라고 해서 다 구세고 강한 게 아니라 아주 약한 나무도 있고, 우리가 대나무, 소나무, 또, 그, 1년생, 뭐, 우리가 이제 벼도 있지만, 화초, 뭐, 꽃, 코스모스, 뭐, 장미, 온갖 게 있듯이, 그렇게 이제, 오행도, 목도, 물론 이제, 목도, 또, 목화토음수 오행으로 또 가를 수가 있고, 일단 크게는 음양과 오행인데, 오행을 또 음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천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열 글자가 됩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정, 신, 임, 계. 이 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열 글자가 있고, 천간, 하늘, 양. 그 다음에 지지. 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자, 휴,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를 해. 해서, 이 12개, 10개, 12개 됩니다. 그, 오행에 대해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알면은, 한 뭐, 이 상징 공부를 뭐, 많이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천간, 갑에서 개까지, 자에서 해까지 또 요 속성을 알면은, 그 이제 아까 전에 음양 오행을 알면은, 오행 속에 목화토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데, 결국 오행이라는 게, 이게 이제 목, 화, 토, 금, 수. 마찬가지로 여기서 목, 화, 토, 토는 이제 각기, 기지에서는 각 마디마다 있는데, 일단 목, 화, 금, 수 해서 요 이제 오행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행이 다 배치가 되는데, 그림을 요렇게 그리, 요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계절로 해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으로 이 원 그림을 많이 이제 보시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지 좌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12개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 부르시는가 하면은 좌축을 아니면 해좌축. 해, 좌, 축.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미,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 유. 네, 앞으로 이렇게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앞으로 말, 그, 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해자축 겨울, 인묘진 봄, 사유축 여름, 아, 사유축이 아니고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항상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천간을 갖다 낸다 그러면은, 천간 여기 갑, 여기 을, 여기 병, 여기 정, 여기 무, 기. 여기 경, 신. 여기 인. 여기 개. 앞으로 요걸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역에 8개가 있는데, 여기가 근, 여기가 곤, 여기가 간, 여기가 선. 괴로 표시하면은 괴로 표시하면은 간, 칠간산, 괴로 표시하면은 오손풍. 그러면은 이게 24방위표예요. 24방. 우리가 사방, 팔방 하죠. 사방은 동, 동, 서, 남, 북, 사방. 팔방 하면은 이렇게 동서남북에다가 근, 간, 손,
고음까지는 8방이 되고, 요거는 24방이에요. 요 24방은 앞으로 풍수를 공부하거나 어떤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요거는 아, 해자축하고 자 앞에 임, 그 다음에 뒤에 개, 그 다음에 묘 앞에 갑, 묘 뒤에 을, 그 다음에 오 앞에 병, 오 뒤에 정, 그 다음에 유 앞에 경, 유 뒤에 신. 그 다음에 이거는 금방, 곰방, 여기는 감방, 손방. 요거 우리나라 감방이라죠, 감방. 동북방. 이게 동쪽이고, 이게 남쪽, 이게 서쪽, 이게 북쪽.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 감방이라는 게 동북방이라서 우리 감방. 미국 같으면 서방이 되겠죠, 서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표를 갖다가 잘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이제 12 운성이라든가 이게 순환이에요. 자축이민사 운성 개 돌고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또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이제 이 이치를 아시고 그 다음에 아, 태극을 그려놨는데 태극은 이게 양의 기운입니다. 이게 음의 기운이고. 우리가 아까 음양하면서 양은 움직인다, 동한다 그랬고, 음은 정지, 수축, 수그러든다, 어떤 그런 의미. 양은 올라가는 의미니까 자연스럽게 봄, 인이나 묘나 신, 갑이나 을이나 이런 거는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기운이 올라가는 기운. 이거는 많이 기운이 퍼진 거예요. 사, 병, 오, 정, 이거는 어떤 기운이. 그래서 확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생각해요. 나무가 처음에 삭이 나가지고 좀좀 잎이 점점점점 물을 많이 먹고 해가지고 무성해져 여기 이제 잎이 엄청 많이 생겼죠. 잎이 많이 생겨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요 보면은 아 이거는 이제 니는 안일미자인데 여기서 아 열매가 덜 익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잎은 더 이상 크지 않고 머물고 열매가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해가 여기서 잎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기 같은 잎이 완전히 이제 떨어지고 이제 신운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동면을 하고 돈다. 사람으로 치면은 한 평생 쭉 살고 자식을 낳고 죽고 또새 생명이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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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면은 아 갑이라는 성격 묘라 묘을진아 이런 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어? 이거는 이제 처음 나기 시작하는 애기는 어린애네. 어린애. 어린애는 어때요? 고집세죠? 그러면, 아, 갑은, 어린애는 막 사달라고 세상에 지는 뭐예요, 엄마가. 돈이 많은지, 많은지, 백화점에 가면은 막 사달라고 떼쓰고 울고, 이제 좀 철이 들면은 이제 지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애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이제 청년이 되겠죠? 여기 가면 이제 장년. 뭐 중년 정도 할까요? 중년. 장년이 되고, 그 다음 노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은 지혜가 뛰어나죠. 온갖 거, 봄, 여름, 가을, 세상 풍파를 다 깨, 지혜가 뛰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자는 겨울, 자, 임, 자, 개, 여기는 지혜, 해부터 해자축, 그 다음에 천간의 운계는 지혜로운 거, 또 감추는 거, 나이 든 사람은 속내를, 어린애들은 속내를 바로 내잖아요. 얼굴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매를 들고 뭐라 큰다냐 하면 얼굴이 다 나타나고, 이쪽은. 여기는 잘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가지고, 아, 봄은 시작하는 단계, 시작 단계. 그럼 내 사주에 이런 게 딱, 뭔가 시작을 한다. 시작하려면 기획을 해야죠. 기획하고 작전을 짜야죠. 아, 여, 머리, 뭐 작전 짜고 기획하고 시작하는 건 시작을 하되, 아, 결실하기 없는 거죠. 아, 결실은 가을에 이루어져. 그래서 보통 그 기업체 사장 사주에 이 경유신 이런 가을에 인자 요소 글자가 지지, 신유술, 경신 이런 게 이제 기업체 사장들 사주에 많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게다 이런 입힙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어때요? 활동하고 발산하고 기운이 확 퍼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 오미, 병정, 이런 사주에 이런 팔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다? 회사에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이런 팔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 오면은 영업사원, 밖으로 대외 업무, 외교, 어떤
그런 쪽에 업무 일을 시키고, 이런 쪽에 여기는 지혜롭고 함부로 드러내기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라든지 이쪽은 기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업무를 갖다가 배분해 시킨다고, 또 자신의 사주를 봐가지고 또 자식이나 손자의 사주를 봐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게, 아 얘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엄청 많다 그러면은 꼼짝 못하게 가다가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속성도 있지만은 나이도 필요합니다. 나이도 어린애들은 이 12, 천간 열자, 지지 12자에 관계없이 어린애 때는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60, 70이 넘으면은 막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꼭 이런 천간 지지를 떠나가지고, 천간 지지 8자, 6을 떠나가지고 그때 그때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가지고 어떤 그런 것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아, 이 사람은 나이가 12살인데 이런 게 많다. 뭐 예를 들어가 겨울적인 인자가 많다 해가지고, 아, 점잖고 12살 한참 뛰어놀고 움직일 때 그걸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어린애, 청년, 중년, 이 나이도 마찬가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업도 만약에 이제 갑목, 을목, 묘목, 임목인데 인이나 갑은 양목이고 묘나 을은 음목입니다. 그러면 음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천간열자에 대한 풀이라든가 지지열에 대한 풀이 할 때 하겠지만, 크게 양과 아까 음 했잖아요. 음은 동적이고 좀 크다 보시면 되고, 음은 그 정적이고 작다. 그래서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러면 내가 학교 선생님,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다 그랬는데 이런 게 있다라면, 아, 대학교 선생님이거나 큰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게 있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애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큰 거 음양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오행,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했는데, 하늘에서는 기운을 갖다가 이제 그 퍼져 있는 그런, 땅에서는 그 계절과 계절 사이, 봄과 여름 사이, 여름과 가을 사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항상 이 토를 보시면 됩니다. 토가 이래 있다. 그 이제 지금 큰 그림 양과 음, 태극과 그 다음에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 지금 요 이 그림은 바로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예,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충을 배운다면 묘유충, 근데 반대되는 게 다 충이에요. 인신충, 좌우충, 그 다음에 각경충, 을신충, 이래 반대로 다 충이 다, 예, 반대로. 반대되는 기운, 충. 합은 옆에 가까이 있는 거. 자추가, 인해하, 노수라, 진유하, 사시나 오미야. 지금 합과 충 이런 거는 해, 합, 형, 충, 파, 해는 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를 하면서 합이라든지 형, 충, 파, 해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 사건이 일어난다. 나중에 육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충이 일어난 곳이 엄마와 마누라 에 해당되는 그런 기지나 천간이 충을 했다라면, 아, 우리 엄마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사이가 안 좋겠구나. 그런 이제 그런 걸 이제 아시면은 좀 떨어져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 같이 산다 그러면 내 문제가 생겼죠. 이제 그런 것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한다. 아, 내 자식하고 우리 배우자하고 합이 돼가 있다. 같이 살아도 좋고. 근데 충이 되거나 애가 있다라면은 뭐 빨리 결혼한 다음에 빨리 분가를 시킨다든지 그걸 응용을 갖다가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지금 이 전체 흐름 이거 하나 이제 아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봄이 여름을 낳고, 여름이 가을을 낳고, 가을이 겨울을 낳고, 겨울이 봄을 낳는다. 이 적다시 얘기하면은 봄이 가을을 낳으면은
봄은 힘이 떨어지고, 봄이 여름은 봄은 힘이 떨어지고, 여름은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름인데 앞에 봄이 있으면은 내 힘은 받으니까 내 힘은 세고, 봄은 여름한테 잘 양보해 힘은 떨어지고, 내가 여름인데 겨울이 따라면 반대가 되니까 내 힘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엄밀히. 그래서 우리가 인묘진 갑을 자체적으로 인묘진 봄, 자꾸 봄이랑 계절 생각을 많이, 계절 생각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시비운성이라든가 어떤 뭐 공부할 때, 반대 계절이네? 그럼 내 힘이 떨어지겠구나. 내가 힘이 엄청 세다. 내가 갑도 있고, 묘도 있고, 을도 있고, 내가 여러 개 있는데요. 한계가 왔다. 검은 원래 금극목으로, 검은 목을 치는 건데, 내가 목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 한계 와도 상대가 안 되겠지, 게임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생극 이런 것도 거꾸로 봐줘야 돼요. 거꾸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봄 기운을 얼마나 맞느냐, 여름 기운을 얼마나, 어떻게 조화롭게 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청강과 지지가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잘 흘러가느냐, 그런 이제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우리가 자축합, 인애합, 묘수합, 진유합, 그 다음에 사신합, 오미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삼합이라고 해요, 삼합. 삼합은 이제 그 세 개가 합을 하는 건데, 제일 여기서 우리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24방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합, 12운성, 12신살,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막, 그럼 일단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풀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그 1월 말인데요. 그 1월 말 같으면 2019년 1월 말인데, 양력으로 1월 말이요. 음력으로는, 음력이 아니고 절기로는 그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그러면 입춘이 지나야 우리가 기해년으로 해주는데, 그러니까 1월 기준은 입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월 4일에서 한 7일 사이, 이때가 되면 절기가 바뀝니다. 절기가. 그 1월, 그 다음에 2월, 매월, 경칩, 그 다음에 신월, 청명, 그 다음에 또 입춘이 됐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은 입하. 마찬가지로 요 신이 되면은 입추가 되겠죠, 입추. 그 다음에 해가 되면은 입동. 이제 가보면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인, 신, 사해. 인신사해로 이루어. 인신사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12운성에서 생지라 그러고, 시작하는 것. 자, 봄이 시작하는 곳.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이 시작하는 곳, 가을이 시작하는 곳, 겨울. 그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생지를 생한다,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지라 그런다. 이제. 그래서 이 24방위필을 자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춘, 입하, 입동, 입추, 입동. 그 다음에 이제 또 절기가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망종, 소서, 여기가 입동이고, 여기가 백로, 여기가 할로. 사실 뭐 이거는 제가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4일, 7일 사이 바뀐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주를 물었을 때이 사람이 3월 5일 생이 되라면은 이제 정확하게 봐야죠. 음력으로 3월 5일 생, 양력으로 3월 5일 생 했을 때는 여기가 걸리니까 정확하게 인을 일 수도 있고, 묘를 일 수도 있고, 걸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유사하게, 세심하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추, 백로, 할로. 그 다음에 입동, 대설, 소환. 여기가 대설이고, 여기 소환. 옛날에는 입춘구수 경칩주 이래가지고 쭉 했는데, 지금 뭐 워낙 그이 우리 만세력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기본 개념만 이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같이 이제 아시면 아까 입춘, 입하, 입동했는데 이거는 계절을 이제 생이 되니까 아 이거는 이제 생 시작이구나. 그러면은 인묘진 이 계절을 이제 닫는 거예요. 항상 토는 닫는 거예요. 토는. 그러면 닫는다는 거는 묻힌다는 데 말도 되고 창고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계절의 끝은 묘지, 묘지. 그 봄이 여기서 끝난다, 묘지. 여기서 여름이 끝난다, 묘지. 여기서 가을이 끝난다, 묘지. 해자축, 축에서 끝난다. 겨울에, 이제 겨울 끝나는 묘지다. 그래서 이리 왔다가 이신사회를 진살 생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토 이제 봄에 끝나는 진술충미 진그 다음에 가을이 끝나는 술 겨울이 끝나는 추 여름이 끝나는 미 이걸 묘지라 그러는 거지 묘지 그 다음에 인묘진 봄이 이제 지시에 봄을 나타내는 글자가 습자인데 가운데 아직까지 초봄, 아직까지 추워요, 인을 내면은. 그 다음, 진을 내면 이제 여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제일 가운데 있는 것 갖다가 왕지라, 왕.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방, 정방향이 있죠? 정방에 있는 자, 오, 묘, 유. 자, 오, 묘, 유를 왕지. 왕설한테 왕지라 그래. 자, 묘가. 자, 오, 묘, 유. 요, 이신사회는 계절이 시작하는 것, 진술충미는 계절이 끝나고 묻히는 것, 자기, 왕성한 자기 계절. 그러면은 사주에 자유, 좌우 묘유가 많다. 그러면 어떠냐. 고집세겠죠. 자기 계절이니까 힘세니까. 그 다음에, 이 계절의 끝자락이 있으니까,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뭔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봄이 여름한테 계절을 넘겨야 되니까, 어떤, 봄과 여름 사이니까, 봄도 좀 알고, 여름도 좀 알고, 어떤, 노숙하다 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설명을, 진술충미는. 인생사회는 시작이니까, 활기차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에 가서 역마 움직이는 거, 활동성이 뛰어나는 거. 그러고 움직이다가 얘들한테 힘들면은 내 길이 아닌다고 딴데 돌아설 수도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딱 자기 이렇게는 움직이 그대로예요. 얘들은 고집불태 안 움직여요. 얘들은 좀 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이 길로 가려고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과 오와 술이 만나가지고 인오술 해가지고 이제 화기운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게. 그 다음에 신과 자와 진이 만나서 이제 수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와 유와 축이 만나서 금기운을 만들어내고 해와 묘와 미가 만나가지고 목기운을 만드는 목기운. 이걸 이제 우리가 삼합이라는데, 이 삼합은 여기 이 월에서 보면은, 인, 오, 술. 삼각형이 딱 정삼각이 딱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시작이 임이고, 그 다음에, 사, 시작이 사, 유, 축. 요렇게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작. 신에서 시작해서 신, 자, 진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해. 해, 묘, 미로 이렇게 삼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진을 풀다 보면은 중요한 게 삼합이 엄청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 왕, 묘, 요게 엄청 많이 쓰이니까 항상 그 삼합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신사의 좌우묘유, 진술충미, 생황묘,
여기서 이제 12운성, 12신살이라든가 이런 거 금방금방 나오니까 항상 인신사의 좌우묘유 진술충미, 그 다음에 신자진, 아까 지금 시작된 거 있는데요. 인호술, 그 다음에 사유축, 그 다음에 신자진, 해묘미. 항상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장간이라고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장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삼합을 응용해 가지고 하면은 지장간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청강과 지지 때문도 공부하고요. 여기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